네, 그 보통 이제 이런 그 실화 소재의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실제 그 다큐 화면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. 그 엔딩 크레딧 한쪽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. 근데 저희는 그 사실은 그 힌치페터 기자님의 그 2003년도 송곳 언론상의 수상 소감에서부터 그 택시기사 견사국과 광주 시민들한테 감사한다라는 그 수상 소감에서부터 이제 출발한 이야기이고요. 그거를 영화적으로 이제 그분의 어떤 그 실화를 베이스로 극화해서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하였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그 힌치페터 기자님의 이름을 그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었어요. 예, 다른 이름으로 저희가 임의로 그 독일 기자로 그 역할의 이름을 붙였었는데, 그 처음 이제 그 영화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힌치페터 기자님을 만나러 독일에 갔을 때 이제 영화 스토리를 들려드리고 그 힌치페터 기자님이 이제 스토리 어찌됐든 다큐가 아니고 이제 영화다 보니까 그 영화적인 구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고 그 영화 스토리를 되게 좋아해 주셨고요. 그리고 그 불러서 이제 그 독일의 기자 이름, 극중 이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피터 극중에서 줄여서 부르는 이름은 이제 피터 기자님이 이제 그 본인이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. 본인이 이제 피터라고 불리기도 한다. 그래서 그런 어떤 말씀들이 직접 그 이분의 이름을 써도 그 괜찮을 것 같다. 또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 극화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어떤 이름을 실명을 사용했고요. 그 힌치페터 기자님의 어떤 그 20일 날 그 서울을 출발해서 21일 날 그 이제 다시 서울 광주 서울로 돌아오는 그 여정 최대한 그 리얼 베이스 를 영화에 담으려고 했고요. 근데 이제 그 잘 알려지지 않은 만섭이란 인물 그리고 광주에서 만나는 그 황기사 그리고 구제식 역할은 영화적으로 그 당시의 광주 시민들의 어떤 증언이나 그런 것들을 토대로 창조한 인물이기 때문에 힌치페터 기자님의 라인하고 그 만섭의 라인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라인이 이제 섞이면서 그 영화적인 어떤 그 균형점 안에서 지금 영화적으로 이야기를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.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힌치페터 기자님이 그 보안사의 연락 그 어떤 자기 그 신고를 하지 않고 들어와서 몰래 광주로 내려가서 20일 날 그 내려갔을 때 통 빈 이제 고속도로나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검문소에 걸리는 부분 거기서 이제 만섭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 흑주 김사복이 기지를 발휘해서 샛길로 광주를 잠입하게 되고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그리고 광주에서 어떤 그 되게 따뜻한 사람들 그 뭐 기름을 공짜로 나눠주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요. 그때 이제 촬영하시면서 경험을 하셨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올 때 그 실제로 거기 그곳을 빠져나오기가 되게 이제 어려워서 되게 그 위험한 상황으로 빠져나오셨고 그리고 그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필름통도 그 숨겨서 이제 나가셨고요. 힌치페터 기자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극중에 등장하는 그 이제 중사 역할이 이제 그걸 알고도 보내주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 만약에 그 사람들이 모른 척 해주고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. 근데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은 그 이 필름이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. 그게 이제 그 김사복이나 광주 시민뿐만이 아니고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었고 그런 어떤 취지에서 표현된 부분이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 그 실제 찍었던 어떤 화면들이 뜨지 않는 것은 사실 저희가 의도는 안 했는데 그날 첫날 뵀을 때 김사복에게 하실 말씀이 있냐 해서 이제 마지막에 찍은 영상이 그날 첫날 뵀을 때 찍었던 거거든요. 근데 그 하셨던 말씀이 너무 크게 와닿았고
그래서 마지막에 실제 찍었던 자료화면들보다는 그분의 어떤 모습으로 김사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더 이 영화 톤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분이 촬영하신 어떤 화면들은 그 프레스센터에서 피터가 그 뉴스로 방영되는 TV 화면을 보잖아요. 거기에 이제 그 실제 히치패터 기자님이 그 찍으셨던 화면들을 삽입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